코로나19 백신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. 국민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급해 총각을 다투어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의 특별히 늦지 않게라는 발언은 도대체 언제, 몇 개월 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적어도 이쯤 되면 정부는 몸을 한껏 낮춰야 마땅하고 이와 함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일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일 겁니다. 그러나 대통령은 이 중대 사안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한껏 여유를 부리시니 우리 국민들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진정 모르시는가 봅니다.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안위를 약속하고 실상을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,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모범 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한 것은 국가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야 할 것입니다.